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당구 지도사 실기 시험 문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구에 자격 시험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던데요. 국민체육공단에서 주관하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 중 당구 종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2018년에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취득했는데요. 그때 실기시험 문제를 기록해 두었었는데, 이제야 소개하게 되었네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은 5월에 필기시험을 보고, 6월경에 실기와 구술시험을 본 후에 합격자들에 한해서 7월에 연수를 받고, 그해 연말에 자격증을 받습니다. 2021년 올해는 6월 17일부터 실기시험 일정이 시작되는 것으로 검색이 되네요. 당구를 취미로 즐기시는 분 중에서 자격증에 도전해 볼 의향이 있는 분 또는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쳐야 하는 거야? 하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호기심을 해소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당구 실기시험 문제는 한 사람에게 두 개의 문제가 주어집니다. 각각의 문제당 두 번의 시도할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두 번의 시도 중에서 득점이 되어야 안전합니다. 수험자가 각각 끌어치기 문제 4개 중에서 하나, 밀어치기 문제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총두 개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즉, 밀어치기 한 문제, 끌어치기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저는 고양시 일산에 있는 당구장에서 시험을 보았는데, 시험 전날 미리 그 당구장에 가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실기시험은 중대가 아닌 대대에서 본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더욱이 4구 문제는 하나밖에 없고, 모두 3쿠션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음날, 시험 당일날 현장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전혀 몰라서 시험 당일 아침까지 다니던 당구장에 아침 일찍 가서 원쿠션 끌어치기로 모으는 연습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쓸데없는 연습이었습니다. 대대에서 3쿠션용 공인 지름 61.5mm의 공을 사용하고 3쿠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이번 배치는 유일한 4구 문제 중에서도 끌어치기 문제인데요. 공을 모을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4구 배치인 만큼 직접 또는 원쿠션으로 득점한다면 자연스럽게 일적구가 돌아서 코너로 오는 형태이므로 모으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하단 당점으로 쳐서는 밀려서 득점에 실패하거나 힘이 과해서 모이지 않으므로 확실한 하단 당점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득점도 하고 공도 모으기 위해서는 5시 방향 3팁의 당점으로 과하지 않은 힘을 사용하여 두껍게 끌어쳐야 합니다. 공을 모으기 위해서는 당점을 많이 내려서 쳐야 하기 때문에 비틀어 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큐미스를 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약간 먼 거리에서 뒤로 잘 끌어쳐야 하는 경우 큐를 비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점 실수가 일어나기 쉽고 큐미스 할 확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세에 있어서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끌어치기 실력을 판단하는 좋은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배치처럼 뒤로 끌어치는 경우는 당구공이 잘 닦여 있을 때와 더러울 때 끌리는 정도가 매우 다릅니다. 깨끗한 공일수록 뒤로 잘 끌림으로 시험장에서 공의 상태가 깨끗한지 조금 더러운지 보고 적절한 두께와 당점 그리고 속도로 쳐야 할 것입니다. 실기시험에서는 연습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요. 단두 번의 시도에서 성공해야 하므로 부담이 큽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지도사 실기시험 문제 중 끌어치는 뒤돌리기 문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